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게 사슴벌레 균사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많이 먹였습니다. 지금 사슴벌레 요충 중에 왕사슴벌레가 이 균사라는 제품에 굉장히 적합해 가지고 제가 왕사슴벌레를 많이 먹여 놨는데요. 자, 오늘 이거 해체를 하면서 균사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게 원래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유충이 있죠. 근데 이거를 칼로 짠 다음에 꺼낸 게 바로 이건데요, 여기 안에 바로 유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손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이 하얀 색깔이 버섯균이거든요. 근데 유충이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다 갉아서 먹어놨어요. 원래 새 제품은 여기 안에가 새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사슴벌레 유충이 갉아 먹었다는 흔적이죠. 바로 시큰입니다. 자, 유충이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아마. 짜잔, 오,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여기 균사를 먹은 부분과 안 먹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왕사슴벌레 유충이고, 자, 아, 수컷인 것 같네요. 아,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금 알뜰하게 먹지 못했어요. 이거는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뺐으니까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유충은 바로 여기 보이는 톱밥에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꿀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톱밥인데요, 이렇게 1100cc 유충병에다가 톱밥을 단단하게 강프레스하고 유충을 바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유충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걸 섭식을 하는데, 균사와 효능이 다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균사는요, 짧은 기간 동안 대형화를 시킬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톱밥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한번 해주면은 장기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 병갈이를 안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이걸 꺼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유충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어디 있는지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꺼내는 모습이에요. 자, 와, 나왔습니다. 짜잔, 오, 살이 토동토동하게 올라온 게 반기고 있는데 암컷인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수컷인가? 한번 꺼내 볼게요. 와, 진짜 토동토동합니다. 와, 수컷이네. 사이즈가 대충 수컷인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자, 수컷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유충병에 쏙쏙 넣어줍니다. 자, 오늘 열 몇 개를 할 거고요. 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뭐 사육의 스킬이 좀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균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쪽에 버섯들이 많이 자란 게 보이죠? 와, 오, 이 친구는 꽤 큰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오, 이 친구는 꽤 커요. 오, 아까 그 친구보다 더 큽니다. 이야. 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릇노릇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제격인 것 같아요. 왕사슴벌레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게 지금 공격 태세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톱밥에 넣고 하면 한 7cm에서 7cm 초반 또는 7cm 중반 애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이 이후에 또 균사를 또 먹이게 되면 약간 이 70에서 후반 아니면 80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8cm 왕사슴벌레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균사를 안 먹어도 대형화가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렇게 균사같이 이렇게 오래 보관하다 보면 이게 느타리 버섯인데 이런 식으로 균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 자, 이 친구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균사의 단점이 생사를 확인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먹었던 흔적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살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살아 있겠죠. 그리고 톱밥 같은 경우에 온도를 사실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좋은데, 균사는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버섯이 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꿀팁입니다. 오, 저기 안에 있다. 와, 얘는 엄청 많이 먹었네. 이야, 오, 얘도 크다. 얘는 지금 색깔이 좀 하얀데 좀 크네요.
이런 친구들은 균사로 투입하게 되면 더 대형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자, 이 친구도 수컷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만든 드러그 믹스도 나름 좋기 때문에 톱밥에 바로 투입할게요. 오, 이 친구도 보면은 이렇게 시큰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친구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자, 근데 가끔 아무것도 티가 안 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간혹가다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균사의 장점이다 단점. 안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무관심해지기도 하죠. 근데 곤충들은 대형화를 위해서 무관심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진동도 덜 가기 때문에 유충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와, 오, 이 친구는 위에 있네. 우와, 이 친구 진짜 크다. 자, 이렇게 크면 뿌듯한데 왜 자꾸 수컷만 나오죠? 자, 전 아무렴 좋아요. 이김 옆에 있던 친구가 암컷, 얘네가 수컷. 딱 봐도 굵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자, 암컷과 수컷.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게 대부분 보이고 이렇게 조금만 있는 부분은 되게 애매합니다.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친구들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시큰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병처럼 시큰이 없어요. 여기처럼 이럴 때에는 진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오, 왠지 살아있겠다. 와, 여기 시큰이 있네, 여기에. 자, 반쪽 해볼게요. 오, 이야, 안에 다 갉아먹고 있었네. 보세요, 방금 말했듯이 밖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안에서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암컷이네요. 이렇게 해서 균사로 왕사슴벌레나 사슴벌레 유충을 사육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알려드렸고요. 균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